얼마 남지 않은 도전 시간, 각자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맹훈련 중인 참가자들이 오늘은 함께 모였습니다. 바로 서로 호흡을 맞추고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동안 열심히 땀을 흘린 우리 참가자들은 과연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우선 몸과 마음에 이렇게 힘을 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습하셨던 것처럼. 먼저 초소주를 맡은 박상보 씨의 차례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음감을 소유했지만 허리를 뒤로 젖히며 노래하던 독특한 창법의 소유자. 온몸에 힘을 주기 때문에 소리가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짜내는 듯 불편하게 보였던 그의 발성, 훈련으로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편안한 얼굴 표정과 부드러운 목소리, 자세를 바꾸고 힘을 빼자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잘하셨어. 욕심을 이제 좀 내면 그 딱 서서 노래하는데 전체적인 중심이 약간 뒤로 계세요, 이렇게. 아, 아직까지. 무게중심이 약간 이렇게 앞꿈치로 약간 쏠리게. 아. 기분은 약간 이런 자세는 거의 이렇게 그 군대 조교 같은 자세. 아셨죠? 다음은 한진섭 씨의 순서. 가수가 꾸민 그는 격한 호흡으로 음정과 발성이 모두 불안했던 참가자입니다. 2주 전 선생님을 고민하게 만든 그의 첫 노래 실력입니다.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음정, 호흡, 박자 모두 제각각입니다.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 끝없는 용기와 지혜달라고. 처음보다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자, 상국씨가 뿐이지만 근데 그러나 이러면 어떻게 해. 사람 민망하게. 네,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네, 그런 그냥 다 알겠는데. 네, 네.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아, 예, 좀. 네. 발음을 그냥 편하게, 편하게 평소에 말하듯이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 아, 네. 예. 네. 오케이? 네. 알았죠? 네. 과연 나아질까 의심이 드는, 그래서 가장 변화가 기대가 되는 참가자 임소미 씨는 심각한 음감 부족으로 음정 잡기, 듣기 연습을 집중 훈련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을까요? 잠깐만, 쳐도 잘못 잡았어. 한번 쳐주실래요? 자, 가까이. 아니, 소미 씨가 뭔가를 외우려고 하고 생각해, 음을. 그러니까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발성은 조금 안정됐지만 아직도 불안한 음정. 임소미 씨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느리지만 다른 분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뭐 한 번 할 때 저는 뭐 100번, 1000번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번도 노력을 안 해봤거든요. 자, 그 다음 선수 PD님. 우리 스마일맨이 받아가지고 표정 굳어있는 PD님한테 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마법의 성을 지나
숲을 건너 어둠의 돌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처음 부르기 때문에 가사와 박자, 음정이 모두 불안하기만 했던 노래 실력. 특히나 고음 부분은 저희 최대 난관이었습니다. 보아요. 뭐라고? 하지만 꾸준한 발성 훈련이 조금씩 자신감을 심어줬는데요. 연습한 결과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법의 섬을 지나 늪을 건너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오케이.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걸 이렇게 듣고 받는 느낌이 아니고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세요. 이게 준비하고 있다. 마법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동화처럼 좀 웃으시면서 부드럽게 마법에 여러 번 불러보아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늪을 건너서 어디로? 눈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손을 잡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사 내용이. 노래를 마음의 눈으로 막 느끼면 절대 이자세는 안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가사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부분을 안 놓치려고 하는 그게. 생각할 게 많으시죠. 네, 굉장히. 음정과 가사가 틀리지 않을까 시험을 보듯 노래를 하는 저로서는 노래의 감성까지 생각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잘하셨어요. 감정이 실리자 더욱 편안해진 발성. 무엇보다 고음이 자유로워진 것이 가장 큰 발전. 저희 노래의 희망이 보입니다.